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권지환입니다. 야학 수술과 함께 턱끝 절개 수술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돌출입 때문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많이 자신감도 부족하고 했는데 수술 이후에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많이 생겨가지고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붓기도 가라앉은 다음에 제가 직장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게 됐는데 변화된 인상 때문인지 사람들에게 인상이 좋다는 말도 듣게 되고 뭔가 취업도 잘 돼가지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약 한 달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에 얼굴 붓기도 많이 좌우하는 것 같고 자기 운동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유동식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스푼으로 떠먹거나 그다음에 이빨로 씹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교정기 하고 나서는 뭔가 이빨로 씹을 수 있는 고기나 그런 종류들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이제 교정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아주 부드러운 것부터 해서 천천히 씹을 수 있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김정 원장님, 제 수술을 담당해 주셨는데 수술 결과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수술뿐만 아니라 제 삶에 자신감을 더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화된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큰 은인이 되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에 맞춰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또한 좀 더 자신감 있는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양악수술이라고 해서 많이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한순간의 용기가 나중에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양악수술을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더 많은 관심과 용기나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